원심력은 내가 회전을 할 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고, 구심력은 회전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자꾸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에요. 그죠? 네. 그게 두 개가 충돌이 한단 말이야. 빨리 들었죠?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. 또 방사님 또 바뀌니까. 운석이 한번 멈춰볼게요. 자, 클러치 밟고 가세요. 브레이크 내가 잡을게요. 중립. 자, 자, 이제 브레이크 잡으세요. 네. 자, 왼발을 떼도 돼요. 기를 뺐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같은 경우는 내가 언덕이라는 게 확실히 인지가 돼. 그죠? 근데 아까 거기는 이 언덕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평지처럼 느낀 거야. 자, 평지처럼 느꼈다고 치더라도 차가 뒤로 가면, 아, 언덕이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, 클러치를 확대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왜? 동력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물려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. 지금 뒤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. 밀리 거꾸로 가는데 들면 차가 무겁대서 안 무겁대서. 무거우니까 꺼져버린다는 거야. 자, 지금 여기 똑같이 뒤로 밀릴 건데,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? 출발. 다시 향수 정지. 지금은 본인이 반클러치 쓴 거잖아. 밀린 상태로. 밀린 상태로 할 거야. 네네. 오케이. 왜냐면 반클러치는 할 줄 알아. 본인이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아까처럼 그런 경우 반클러치 본인이 안 쓸 거 아니야. 네네. 그걸 대비해야지. 잠깐만. 브레이크는 떼세요. 클러치만 밟고 있고. 클러치만 밟고 있고. 네, 여기 요 정도. 클러치 밟고 있어요. 네, 클러치. 네. 기어 빼세요. 발이 말려 올라갔죠. 네. 말려 올라가면 안 돼. 그러니까 앞꿈치만 들면 안 돼요. 자, 내가 뒤로 일부러 뺀 이유는 저기서는 경사로 밀린 방식으로 작동을 해버리니까 일부러 뒤로 뺀 거야. 아까 설명했잖아, 그죠? 네. 자, 2단 넣고 하면 브레이크부터 빼세요. 출발. 그렇지, 이렇게 했어야지, 그죠? 그죠? 아까 이렇게 했어야지. 왜 확 들어, 거기서? 밀린다고 놀라지 말고 확대지 말라는 거. 이해되셨죠? 네. 네. 밀리시면 어차피 뒤 차가 1m 이상 떨어져 있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. 알겠죠? 네. 바로 딱 붙어 있지 않아요. 왼쪽. 돌리고. 다시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. 핸들 풀고. 중립 넣고. 자, 똑같이 아까처럼 밀릴 거예요. 브레이크 먼저 뗄 거예요. 네. 클러치, 반클러치 하지 말고요. 네. 왜냐면 본인이 계속 반클러치 할 자신 있으면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. 그때 밀리는 거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. 자, 출발. 그렇지. 이해됐죠? 네. 이제 안 까먹겠죠? 네네. 오케이. 나 이제 수업 끝낼게요.